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 직원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아직 잡히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코로나 빨리 잡아야 될 텐데 마음은 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벌써 계절은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무더워지는 날씨가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가 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또 이른 장마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또 예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뭐 장마 전선이 일본 쪽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기온이 이렇게 높아질 경우에는 아주 아주 이른 장마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지난해에도 뭐 여름에 뭐 폭우에 태풍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올여름에는요. 좀 그런 큰 어려움들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좀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첫 순서 우리 동네 말장시 시간인데 말장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팀워크가 굉장히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같이 밥도 한 번 안 먹었고 여기 와서 방송할 때 보는 게 유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생에 전생에 네 명은 어디 뭐 집현전에 같이 있었거나 뭔가 같은 어디 뭐 공간에 있었던 뭐 그런지 않으면 이런 호흡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네네. 정말 이 말장시 팀들의 팀워크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만나볼지 기대가 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만홍 밭에 가신 거예요? 네네. 6월 배시 이거 이게 그날 배시 아니에요? 아이고 사람 잡고. 아이고 야 선생님 소가수다. 자 오늘은 형찬이 못 올 건데 와보나 쏘아하게 맥주를 가져와시니. 형님 오늘 입장부터가 좀 다르네요. 뭘 가져오셨나요? 제주도 맥주. 맛이 틀려. 나가 맥주 광안이 과게 이거저거 먹어봤신디 물이 좋은 산디 발락발락 잘 들어갑니다. 아이고 시원해 이쯤이다. 아이고 야 유영 부장 삼등권 이거. 아이고 좋다. 야 만원 밭에서도 영 석석한 맥주도 먹고 야 너무 좋다. 대나 아니 아까 아이고 시원하다. 야인 연기력이 갈수록 이거 참. 야 이거 까지도 안 한 게 많으면 지원자. 까지도 안 했으니까 반 깡을 먹으면 세게. 난 진짜 까. 오늘 이거 저 딱 네 개 상호건물 아니고 네 개 만원씩 하나 싸나 상호치. 할인 냄새 띠다. 착하다 착해. 할인 냄새. 야 막걸리 사오자니. 개고대고 그 쏠만 폴지 마라 안 먹을랑. 이래 줍서 시원할 때 나라도 먹게. 너 이거 아니 안 먹었지. 강질은 옛날이나 했지. 이제 강질 합니까 이게. 조물분 아마 광질 냄새 게. 근데 요즘에 이거 사람들 잘도 많이 마십니다. 이거 완전 인기라. 결국 이거 만드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거라는 게 많으냐. 야 이거 청약금이 5조가 넘게 몰렸대. 5조? 5조. 지금 청약 경쟁률이 1748대 1이 되는 거. 잘도 인기입니다. 인기요. 아이고야. 김에 나가 먹어봐도 맛이 틀려. 좋아. 저 나도 이걸 참 맥주는 자주 안 마셔보더라도 그래도 형 마셔보면 이걸 수제 맥주라는 그런가 좀 다른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 먹기가 보다. 김 이걸 저 수제 맥주라는 이거 제주도 사람들이 이걸 다 손으로 행해 다 이걸 맨들랑 전국에 보는 거라. 고급퍼 삼촌하게. 아 수제 맥주. 이걸 손으로 보리 투더다 그래. 물에 동강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기계로 착착착착착착 담고 무구고 착착착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몇만 개가 나오는 거라. 아이고 맛있다. 이 공장이 그 한림 호흡곰 지나면 금능 농공단지 수다게 그 공장에서 만드는 우리 집 벚꽃띠. 아 우리 견학가면 이 맛보릇 혼자씩 줍니다. 아 이 견학가. 얘게. 가구정은 그 그릇서 나가 모셔가. 경호죠. 거기서 만드는 거 맞아요. 예. 근데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이제 수제 맥주라는 광고를 하는 거 맞아요. 이런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레너입니다. 작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맥주를 크래프트 비어를 해놓는데 수제 맥주로 불러도 법적으로는 뭐랜 안 하는 거 맞아. 수제 맥주라고는 다 집에서 만드는 거야. 공장에서 만드는 건데 수제 맥주를 해놓는 거지. 맞지? 광고를. 광고를 하기에. 굿. 전 호흡심 먹는 거 아니야. 호딱호딱 이거. 아 벌써 혼캔 다 먹었어 이게 그게. 그저 제주도 개발공사용 해놨는데 아니라 그지? 아이고 얘기 마수다게. 그지? 얘기. 양 제주도 물로 맥주 만들면 막초텐 해가지고 개발공사가 양 맥주 사업 허캔 해놨수다게. 맞아. 얘기. 근데 개발공사가 아직 신제주 거기 재원에 맥주집은 지금 햄주만은 공장에서 맥주 만드는 사업은 양 접은 걸로 알암수다 난. 아 네. 맞수다. 원래 이 회사가 제주도 개발공사형 맥주 사업하기로 행 들어왔수다게. 그냥 계약까지도 해놨신디 제주 맥주 회사에서
제주도 보리를 안 스캔한 모양이라 해. 경훈아. 경훈아 안 돼주게. 개발공사에서는 난 너네랑 사업 못 하켜. 그러지. 맞추게. 난 오냐 안 왔죠. 이제 왕은에 나가 클랑 위약금은 낸가야지. 행은에 소송으로 이어져놨어. 아 이어질만 해신 게. 결국 법원에서 계약서에 제주도 보리를 써야 된다.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한 개발공사가 거기에... 위약금 물어주게 된 거네. 한 5억쯤 물어주실 거구나. 그러니까 뒷이야기가 있어. 그걸 써야 되는디. 기한 게 구축행 소송에서 저분한 게 개발공사 직원들은 게 힘도 풀어지고 게 문책도 많이 받으실 거 아니야? 많이 온다겠지. 근데 이 회사는 소송까지 해신디 계속 남아그래 맥주 공장 만드는 거 보나 제주도에서 넘친 큰 가능성을 보긴 본생인 게. 경원은 계속 해석해주게. 이게 미국의 유명한 맥주 회사 투자를 받아그네 맥주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 경인지 이 자신은 이상한 생유다 이거. 예, 그러나 원래 개발공사하고는 한동리 그 용암 해수단지 있을게. 예, 거기서 공장하기로 해놨신디 개발공사가 없고 나가보난 한림 금능 농공단지에 공장을 지성 맥주를 만들어 팔 때까지 돈이 하영 들어간 모양이다. 경호고 뭐 홍보비도 하영 쓰고 그리고 또 뭐 젊은 아이를 타겟으로 행운의 제주도의 감성을 이용한 게 올해부터 빚을 보기 시작한 모양이다. 2017년부터 계속 적자를 반하신 뒤 올해부터 여기 맥주가 아주 그냥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경호는 이제 투자자들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거죠. 야, 제주도에서 제조업으로 야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야. 많지 않아 우닥이. 금능에 큰 공장이신디 그 지역 사람들도 고용하고 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일 관계. 맞다고 경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회사가 커가난 제주도에서 맥주 만드는 게 감당이 안 된 때니 이 충북 충주에 공장을 더 지시켜놓나 이게 걱정이었다. 핑계 아닌가 그래 그리강 직진. 충주에서 만드는 건 제주 맥주냉 팔민 안 되는 거 아니라. 그건 고르면 안 되잖아. 그걸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무사. 왜냐하면 저 제주도에서도 게 뭐 서울 미용실이요, 뭐 서울 식당이요, 영 있잖아. 게. 야, 개민. 육지에서 만들어 그래. 제주 맥주는 고름이 제주 사람들은 고만이십니까, 게? 고만이 아니지, 게. 나고 때도 나 고만이 아니시거라. 뭐 나고 때도 고만이 안 되죠. 저거 허준해 가지고 저거 제주도 맥주 아니래. 고라사 그죽. 아니과. 고르면 좋은 거. 약간 혀가 꼬이시는 것 같은데요. 예, 혀가 꼬이시는 것 같은데. 나 그만 먹어 줍소 이제 나. 두팩 먹어 난 막 오빠. 두팩 먹어 난 막 기분이 좋네. 걔네 참 네가 이 참 나가 영어일 줄 알았다면 홍진아 이거 저 입에 뭘 안주를 물리라 말 못하게. 저 기업이 사업적으로 판단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영어라 정어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회사가 걔도. 우여곡절 끝에 제주도에서 자리를 잡은 거 아니라게. 예, 이것은 예. 우리가 그 노력은 그 땀방울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래도 예. 이 회사가 한때 제주도로부터 이 투자를 받기로 해나시는 알게 모르게 그 제주도에 대한 그 노하우도 생기실 거고 게. 예, 예. 이 또 제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잘 된 것도 아주 큰 거 아니라 나가 참 75년을 나가 쭉 살면서 예. 예, 사업을 나가 쭉 해본 사람으로서 아, 나가 봤을 때 제주도에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순리이고 상도이다. 맞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이 회사도 도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옳은 말씀. 나의 생각이다. 예. 예. 오빠. 어? 오빠. 아니 오빠는 작년에도 75세인데 왜 올해도 75세야? 아이고 내 어, 나이가 먹지 않아요. 지금 먹었니 나이가 안 나서. 야야야야. 술 취한 연기를 잘 하시네요. 집에 가. 예, 연기는 연기일 뿐. 집에 데려가라. 집에 어디가? 집에 안 가. 일을 해야 일을 정신 차리네. 나 그만 먹으리 안 했나?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나 술 취해야 아 형찬아 그저 예. 인력지원센터 근데 전화 한번 해보라 올린 무사형 기계톡 가지고 오랜 연락이 안 옴신고 이거 그디는 무사 말씀 아 나가 그저 시흥리에 저 전기톱 아니냐게 나가고 내가 작년에 그 재선충 걸린 그 낭을 나가 얼마나 걸 다 이게 썰어버리시게 나가게 나가 혼 20만 그루로 나갔던 거다 없다 작년에 하루에 올린 어떤 저 재선충 햄든 연락이 왔다 연락이 와서 야 형찬아 곡권 들으라 말 음식은 20몇만 낭 하나 들려거네 가지 하나 들려 이래차를 저냥 돌싹돌싹 하면 촘촘 사랑해 경은아 오지 말이 되는 거라 경은아 오지 말이 되는 거라 아무 생각이 우리 오지 말이 넣고가 걔는 입만 사라니 아이고 아이고 참 야 걔도 야 뉴스 보나 올렸냐 소낭 죽이는 재선충 그게 좀 누그러졌던 헛디다게 어떠나
예, 한 7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동안 이거 배분 게 54만 그루라. 아이고 써머라. 그만큼 이제 이걸 이제 잘라내나네 이제 조금 진정이 되는 모양새다 이 말이야. 작산 것들. 아이고 그냥 옛날에 비해 지금은 덜 나난 얼마나 다행이고. 그럼 그럼. 저 재선충 병에 대해서는 이분을 따라갈 뿐이 어신디. 네. 충남대 교수도 해나고. 현재 저 이 발명해야 되나 이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창근 박사라고 있어. 재선충에는 이분이 재선충에서는 톱이라 톱. 자 우리 성 박사 나와 수가. 예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뭐 기분 안 좋아 수가. 아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목소리 막힌다. 충청도 분이야 충청도. 그죠? 소나무 재선충병이 소나무의 에이즈다. 네. 이렇게 불릴 만큼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병 아니까 나무가 걸리기만 하면은 한 두세 달 중에 100% 죽어요. 선진국이라 하는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아요. 누구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아직도 개발 못했어요. 어떻게 좋을 건 이게? 소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재선충병. 이 솔수염 하늘소라는 곤충이 옮겨다니며 퍼뜨리는 건데요. 곤충 몸에 기생하는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투하면 급속도로 번식을 해서 줄기의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데 벌목이 최선이광 그렇다고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 개고의 박사님. 예. 그 산림청에서는 재선충이 네. 줄어들었던 햄신디 줄어드는 네. 게 맞나요? 아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저기 산림청도 고생을 많이 했고 노하우도 있고 제주도청 네. 시청도 보통만 이게 고심한 게 아니에요. 시민단체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나고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피나는 노력 덕인데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감을 키워보니까 어떤 때는 감이 많이 올리고 어떤 때는 감이 안 열리고 그러잖아요. 네. 어떤 때는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하는 것처럼 네. 이게 많이 노력을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많이 방제는 했는데 네. 이게 온도가 어떨지 습도가 어떨지 날씨가 어떨지 태풍이 올지 않을지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다 이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또 창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맞다 맞다. 소나무 방제하느라 2차 또 피해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것 때문에 나무들도 훼손되고 멸종위기 식물들도 자생지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 사실입니까? 그 사실이지요. 왜냐하면은 저기 아시다시피 저 산에 사는 비둘기나 새 같은 거 차가 다니는 길거리로 잘 안 나오잖아요. 예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산 속에 있잖아요. 사람 인적도 없고 비행 저기 뭐야 차도 안 다니는 데 있잖아요. 예. 깊은 산 속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방제를 하려니까 차가 들어가야 돼야 기계톱이 들어가야 돼 사람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뭐 고자벌도 피해가 있고 그게 이제 그런 성인의 피해가 있었지요.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맞아요. 하고요. 또 이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지금까지 아바맥틴 유가 이제 그 이제 주사를 놨거든요. 예. 그러면 그 성분이 이제 솔잎에 들어가 솔잎은 2년마다 이제 한 번씩 땅에 떨어지잖아요. 예. 2, 3년마다 그러면은 땅에 떨어지면 그게 이제 썩으면 그 농약이 나와가지고 상수도로도 가고 논으로도 가고 밭으로도 아, 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먹으니까. 그렇구나. 아유, 걔나저나 이거 몇십 년 우리가 애써가지고 키운 낭들 아닐 거야. 이거 어떤 잘 활용해가지고 처리하는 네. 방법은 어신가요? 아니, 지금까지는 그냥 다급하니까 태워서 없애버렸는데 예, 예. 아니, 목재 50년, 100년 키우려면 이게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야 돼. 그게 선충이라는 게 쉽게 죽어요. 건 조금만 처리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가열 처리하든지 말리든지 해보면 죽어버리니까 이걸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걸 그렇게만 처리만 전처리만 하면은 가구도 가구로 다시 태어나고 아. 데코로 다시 태어나고 테이블 같은 걸로 다시 태어나고 그래서 그렇죠.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한 그게 저기 자원이에요. 그렇죠. 빨리 그쪽에 연구 개발도 하고 그래서 100%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사님. 네. 그 재선충병을 잡으려면 근본적으로 네. 뭐 장기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 간단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차피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생물들은 저기 먹이 체인 가지고 조정이 되잖아요. 네. 아시죠? 쥐가 많아지면 뱀이 많아지고 네. 또 뱀이 많아지면 뭐 땅꾼이 돈을 번다든가 또 독수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천적을 사용하면 자연적인 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생태에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한 데만 천적 주사를 미리 예방을 하든지 아니면 병이 걸렸으면 이거 주사만 놓으면 거의 살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 방법이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어쨌든 이렇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소나무를 살리고자 네. 이렇게 실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이런 박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소나무의 미래는 밝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야 형전아 너 저 그 저 네. 핸드폰으로 이 그 당근밭이 나 기계톱 그거 저 포는 거 그거 올려둬라. 예, 나 사진 시간 나 촬영해주게. 야 내블라 내블라. 나 작년에 소나무 거 20만 그루밖에 안 했죠 그걸로. 이리까지 갈 필요 있어가게. 나가 저 홈쇼핑들에 포라블. 아 바로 포라블. 바로 포라블. 아 이기서.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아이고. 우리 그 제주도에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우리 경로당의 우리 할머니도 잘 들었어 양. 오늘 이 전기톱을 사가시는 분들은 29,900원에 사고에 또 더운 보너스가 있어 보너스. 바로 맹구산추이 따라갑니다. 덤으로 야. 아직까지는 막 고자수다. 밥도 잘 먹고 잘 귀도 아직까지는 벌구고개 잘 걸어댕기고 어디 부름시 시키면 부름시도 잘 하고 야. 아직까지는 고자심에 오늘 내로 이거 저기 와랑와랑 댓글 다시면은 29,900원 전기톱에 다가 김맹구 어르신이 바로 달려갑니다. 야, 오케이. 누나 이거 봅시다. 이거 막 올라옵시다. 느껴라. 아이고 자기는 전기톱 필요 없고 맹구산추 필요하대. 아 근데 이 할망 나이가 아흔다대. 네, 소나무 재생 환경. 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은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제주도와 산림청이 많은 인력과 또 재원을 들여서 치료를 해보고자 또 퇴치를 해보고자 많은 시도들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부족했죠. 그래도 큰 피해를 피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수그러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재선충병 빨리 박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생각들을 잘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먹방 시간인데 이번 먹방은 제시카의 제주 요리 도전기입니다. 매번 우리 제시카 씨가 제주 요리가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또 맛있게 잘 성공해 내시고 있는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항상 그 어색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면서 제주의 요리를 배워가는 제시카의 그 아주 멋진 모습, 노력하는 모습 보게 될 텐데요. 자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요리에 도전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제시카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헤어스타일. 락앤롤 스타일. 저요? 왜 자르셨어요? 왜냐면 너무 더워요. 하고 머리 스타일 is whoosh, like Einstein. 오늘은 전복죽 열심히 만들어요. 전복죽이 이게 쉬운 듯하지만 좀 어렵기도 해요. 또 그렇죠.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손질할 게 많은데. 네. 전복죽 재료 is 전복. Oh, it's moving. 안녕. 미안해요. I'm sorry. You gotta die. 일단 명복을 빌어주고요. 네. 당근, 버섯, 밥. Here we go. 미안해요. 진짜. Sorry. 전복이랑 대화를 하신 거죠 지금? 예. Oh my god. 살아 있으니까. 잘하는데 네. 내장이 터지면 안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저 전복을 숟가락으로 따내는 게 힘이 okay.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Okay. I did it. Gonna bite me? I gotta cut the teeth. I feel so sorry. 계속. 왜 그렇게 미안해요? I don't know. I love 고기. 너무 좋아요 고기 하고 해물. But I killed it. It's 따로 기분 is 따로. Like I did it. I killed it.
전복 내장을 좀 갈아서 넣어야 색깔이 예쁘게 나오죠. 네, 그렇죠. 그래야 갈색이 나오죠. 네. 지금부터 닭새우 세비체. 어? 세비체? 요리 만들어요. 닭새우 세비체 한식 아니에요. 그러나 닭새우 제주 유명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재미있어요. 닭새우 하고 라임. 혹시 라임 없어요? 레몬 괜찮아요. 마늘, 토마토, 양파, 피망, and 고수. 혹시 고수 안 좋아요? 괜찮아요. 드셔보셨어요? Oh, many times.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시카 요리하는 거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오케이. 머리. 바이바이. 하고 꼬리. 아, and 위험해요. 너무. 꼬리. Open the 꼬리. And then you get the 젓가락. Wiggle. 아하, there we go. There. Step one. I'm going to cut the small pieces. Then we're going to put the lime juice in here. And some soju. Mix with 손맛. 손맛 하세요. And then 지금 먹을 때요. 그러나 한 시간 더 맛있어요. 약간 찬 음식이군요. 그렇죠. 우리 동네 삼촌 있어요. 같이 먹고 싶어요. 우와. 왜 삼촌하고 같이 드시고 싶으셨어요? 항상 매일 walking and then, 안녕하세요 and 항상 파이팅 잘했어요 파이팅. 처음부터 인상이 좋아서 동네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해서 마을 분들이 다 좋아하시는군요 제시카 씨를. 오늘가 조금 안 된 게 좀 답답했지만 약간 눈치로 하는 거는 뭐 말하고는 아니면 다 기분 맞춰주니까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이제 어떠세요? 얼마나 맛있을 것 같으세요? 아유, 한국 사람보다는 훨씬 보기가 좋네요.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날 것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좀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 삼촌이 놀라셨어요 지금. 선생님을 찾아 배우는 인터넷으로 놀랍네요.
그렇죠. 요리 천재죠, 거의. 대장금이죠, 대장금. 맛있어요. 아, 그러나 아무래도 식당이 더 맛있어요. 에이, 그거 거짓말이야. 그... 아니, 식당에서 그만으로 이 정도 나오면은 만 원 넘어가도 가당해야겠다. 앞으로 이거 가지고 사업을 할까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Always when we fight, I kiss you. 자, 한번 세비체를 드셔보셔야죠. 요거 맛은 조금 낯설실 텐데. 오! 진짜요? 야, 엄지척 해주셨어요. 달콤하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저희 기분 같아서는 100%예요. 100점이에요. 네. 100점? 한국 사람 제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다음에 봐요. 네. 아. 근데 제시카 씨의 이 제주 요리 도전은 정말 날이 갈수록 실력도 늘고 정성도 듬뿍 담기고 또 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대접을 할 때 더 빛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그 뭐 음식 맛은 뭐 재료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 우리 제시카 씨 요리할 때 보면 그 밝은 기운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게 아마 요리를 드시는 분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저렇게 그 동네 사는 우리 어르신한테도 두 가지 요리 다 100점 맞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정성과 본인만의 그런 그 밝은 분위기.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뭐 다들 흔한 얘기지만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진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말 제시카 씨의 제주 요리 도전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 요리 도전기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랜만에 우리 또 제주 생태여행 우리 고재량 선생과 함께 떠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생태관광 해설가 고재량입니다. 계절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여름이 가기 직전에 우리가 가면 좋은 생태관광지. 오늘은 동백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막대에 지금 카메라가 두 대가 달려 있어요. 그러네요. 네. 자, 들어가는 입구부터 연녹색의 새 잎들이 초록초록하죠. 동백동산을 처음 서쪽 탐방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서쪽 탐방로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 동백동산이 왜 동백동산이냐면 동백나무가 많아서 동백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숲속으로 들어가면 동백나무가 그리 많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키 큰 나무들에 밀려서 동백나무가 굉장히 작고 가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서쪽 입구만큼은 온통 동백나무 자생지입니다. 근데 자생지에서 보세요. 얼마나 두껍고 크게 자랄 수 있는지를 자, 살짝 숲속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저는 마당에 있는 동백나무들만 봤는데 이렇게 크게 그리고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자기 마음대로 자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처음에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에서 마음대로 크는 동백나무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 네, 이 연초록 예쁜 아, 이 새순 보세요, 새순. 예, 반짝반짝반짝 굉장히 예쁩니다.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울창한 상록수림이 이어집니다. 예,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키 나무들이 숲을 덮고 있어요. 온통 상록수예요. 그래서 어느 자료에서는 동양에서의 상록수림으로서는 가장 넓은 곳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넓은 면적이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가 훨씬 더 안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아우 새소리도 정말 크네. 새소리 어마어마합니다. 새소리. 휘휘휘휘 소리 들었어요? 벚구기 소리도 들리는데요? 네, 들었죠. 예, 이거는 섬희파람새입니다. 섬희파람새의 노래입니다. 예, 예, 상대를 찾는 순간인 거죠. 이렇게 동백동산에 오시면 새들이 나는 소리, 곤충이 내는 소리, 그리고 바람이 내는 나무 소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할, 들어야 할 예, 소리인 것 같습니다. 화면 보는 내내 우리가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동백동산에 오면 우리가 꼭 봐야 될 식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의 이 동북부 곶자왈에만 있는 그리고 원시성을 그대로 간직한 제주 고사리 삼을 봐야 됩니다. 이 식물은 제주도의 특산종이고요.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 2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백동산의 양치류는 약 한 40에서 50여 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동백동산에서 고사리와 마주하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보는 것들이 요 제주 고사리 삼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작은 제주 고사리 삼 마지막 남은 모습들이 있네요. 네, 오늘 동백동산 생태관광을 하고 있는데요. 그날에, 예, 그 시간에 어디가 가장 좋은지를 사실은 많이 고민하거든요. 오늘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오늘 동백동산으로 온 첫 번째 이유는 낙엽입니다. 낙엽. 동백동산은 상록수림입니다. 상록수림도 낙엽이 집니다. 언제? 지금. 5월에 상록수들은 봄에 새순을 내치면서 기존의 묵은 낙엽을 떨어뜨립니다. 이 시기에 동백동산에 오면요, 상록수 낙엽을 푹신푹신 밟으면서 생태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낙엽 밟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그러네요. 새로운 경험이겠네요. 그러네요. 나무가 사실은 흙에다가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요. 여기 나무는 돌을 끌어안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곶자왈의 나무들이 참 뭐라고 할까 애잔한 것 같기도 하죠. 흙에다 편하게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돌을 껴안거나 돌 위에 걸터앉거나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제주도의 어르신들은 명언을 남겼어요. 명언. 저 곶자왈의 강보라 돌랑 의지하고 랑돌 의지한 사람시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가 해설을 안 하겠습니다. 주변에 어떻게 알아서 해석해 보세요. 네, 저는 또 탐방로를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동백동산에 그 10년 전부터 마을분들과 우리가 생태관광을 마을분들이 주도가 돼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사실은 돕고 있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동백동산의 습지, 그러니까 물통인 거죠. 물통에서 있었던 역사 문화적인 것을 들을 때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애잔했던 게 이렇게 봄쯤에, 예, 봄쯤에 동백동산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에 있는 물 항아리에 부어서 먹으려고 나중에 그릇으로 이렇게 뜨면 뭔가 막 살아있는 것들이 있었대요. 물그릇에. 그러면 그 물을 마을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안 먹을 수가 없죠. 물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먹는데 눈 감고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네, 못하죠. 굉장히 물이 귀한 시절에
어쩔 수 없이 뭔가 거북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밖에 없었던 물이 귀했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부엌에서 물을 수도꼭지를 틀면 팡팡 쓸 수 있는 이 시대가 왠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백동산의 생태관광 물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감동할 것도 많은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물을 소중히 여기자.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동백동산 생태관광의 마지막 장소 먼물가게 왔습니다. 자, 먼물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네, 우리가 촬영 온다고 저기 중대백로, 새백로도 네, 같이 와 있습니다. 까치도 같이 있고요. 네, 동백동산 습지보호 지역의 가장 핵심 구역이 이곳 먼물가게입니다. 먼물, 마을에서 멀리 있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깍은 끄트머리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먹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나 말, 빨래, 목욕도 했던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 위에 보면 저기 순채라고 해서 동글동글 떠 있는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 2급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물장군, 물방개, 그 외 여러 가지 수소곤충들이 이 먼물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백동산에 있는 습지를 좀 만날 수 있는 곳이군요. 그렇죠. 먼물각. 온갖 생태가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수중 촬영 화면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잘 보존하는 게 또 저희들이 해가야 될 일이죠. 오늘 동백동산의 생태관광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는 그런 여행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제 해설을 마치고 다음에 또 어느 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동백동산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왠지 동백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 동백동산을 둘러싼 곶자왈과 또 그 안에 있는 먼물가 이런 습지 얘기도 함께 듣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상시보다 고재량 대표께서 설명해 주실 때 그 말의 힘, 이야기의 힘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더 재미있고 굉장히 친절한 설명이 그렇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다음 우리 고재량 대표의 이 또 생태 기행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또 책방 투어를 떠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책방이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제주시에 있는 책방 두 곳을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책방지기어의 개성과 감각들이 돋보이는 곳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곳은 이곳이 아라동입니다. 아라동 마을 중에서도 간드락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떨어지는 만월의 달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어서 예전에는 간월동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무튼 책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여기 있는 색들만 봐도 대표님의 관심이라든지 이 책방의 색들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네. 것처럼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 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슬로 라이프, 그다음에 식탁의 문제, 그리고 여기는 네. 책, 뭐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글쓰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갖고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런 글쓰기로서 책은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상당히 많은 책들이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래서 서점은 조용할지라도 책들이 얘기하는 그 다양한 목소리들로 시끄러웠으면 하는 게 저 바람이에요. 페미니즘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배경이 천차만별이므로
각자의 삶에 곧장 말을 건네는 페미니즘 이론이 필요하다.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우와.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뭐 드센 여자들이 그다음에 남성을 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이론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요 문장을 뽑으면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고민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건 워낙 고전이에요. 네. 이거는. 아무튼 주책. 이건 뭡니까 도대체? 내면 이게 뭡니까? 자, 책방지기가 주와 책을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책방지기가 주책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먹는 술과 함께 읽는 술도 즐겨볼까 합니다. 우와, 저도 술 정말 좋아하는데요. 우와, 눈에 가는 책들이 너무 많네요. 술과 관련된 책들 아무튼 주책 코너를 만드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특이하네요. 네, 저희 필명이 주책이에요. 오, 그러시구나. 네, 네, 역시. 뭐 술하고 책. 이 애주가들이 술만 마실 게 아니라 이 책도 한번 술과 관련된 책도 읽어볼 수 있게끔 좋은 네. 책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네. 작년에 읽었던 책이에요. 네. 정말 여러 번 웃었어요, 저는. 저 얘기 같아가지고. 네. 강규랑 네. 사상.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받으면, 네. 어쨌든 이게 판매도 하는 책이어서, 네. 제가 이렇게 출판 연도나, 네. 그 다음에 책의 상태, 네.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그때그때. 좋아합니다. 딱히 뭐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책에는 또 가격을 조금 높게 잡죠. 플러스 알파 점수가 있군요. 네. 뭐 그런 게 있어서 네. 딱히 기준이 있지 않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헌책방에 이렇게 5,000원입니다.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단순하게 책을 사서 보기도 하지만 내가 읽었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자연스럽게 책방에 정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은 책방 같아요. 네. 글쓰기 모임도 네. 마찬가지고 네. 필사 모임이라든지 다양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서 여기에 정 붙이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책방 구석구석에 잘 드러난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건 뭡니까? 당신을 위한 책, 비밀의 책. 아, 가끔은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 뭔가 책이 쌓여 있어서 제목을 볼 수 없는 거죠? 당연하죠. 이 비밀의 책은요. 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보면 자기 취향대로 편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아요. 독서는. 그래서 책방 오시는 분들한테 네. 일부러 제목이랑 그다음 작가 가리고 그다음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대표님 네. 아 정말 이거 궁금한데요 내용들이 이거 풀어보면 꼭 사야 되죠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는 아. 자기한테 주는 선물이니까 그죠 집에 있다 하더라도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 두 권 중에서 제가 고민 해보고 저에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소개해 주신 영미 소설을 오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회하지 예. 않을 겁니다. 예. 열 편의 단편 어느쯤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삶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당신을 그려봅니다. 잘 고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산은 오늘도 MBC 법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분 아무튼 책방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볼 책방은 제주에서도 보기 힘든 책방인데요. 미술 전문 서점입니다. 와, 국내와 수입한 미술 서적뿐만 아니라 드로잉, 수채화 클래스, 미술사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네요.
제가 미처에 익숙하지 않지만 이런 분은 현대미술사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 하는 책들. 요즘은 또 추상미술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이런 리차드 디벤콘 같은 화가들은 사실 아주 유명하고 아주 네. 좋은 작가지만 국내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가요? 네. 서양에서 하시는 작가분 이외에 한국 작가 중에서는 좀 이런 경향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실까요? 네네. 조금 색감적으로 다르긴 하죠. 그렇죠. 유영복 화백이 아마. 제가 유영복 화백 생각해가지고. 뭐 워낙 많이들 네.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저도 좋아하고. 네. 작품 보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사이즈가 와. 이건 거의 작품 사이즈랑 네. 거의 흡사하겠네요. 이건. 워낙 아, 예. 대작이 많아가지고 이걸로 보기 아쉽기는 한데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실제 작품보다 오히려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네. 전시장 가면 이렇게 막 가까이 있어서 못 보잖아요. 이 책들이 좋은 게 그거예요. 다들 우면서 하는 말씀들이 네, 그거예요. 저 같은 손도 가능한가요? 네, 저 정말 똥손이거든요. 아, 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렇게 드로잉 수채화하고 지금은 잠시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지만 미술사 수업 계속 이제 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 미술사 수업을 쉬는 동안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네. 수집하고 싶었던 생각이 먼저였는데 아 소장하고 싶은 책들 네, 제가 갖고 싶었던 네네네. 건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어요 국내에서도 그래서 특히나 그럼 제주에서 더 힘드실 테니까 어쩌면 있겠다 있다라는 확신보다는 어쩌면 있겠다라는 생각에 혹시나 한번 하게 됐죠 두 곳의 책방을 둘러봤는데 네. 두 군데 다 굉장히 개성이 강한 그렇습니다. 특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온 책방은 이 강양선 대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도 하고 조사도 하면서 책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고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이 책방을 만들고 네. 계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또 책방도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참 그 우리 제주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또 책들이 많이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미술 전문 책방이잖아요. 예, 또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도 네. 꼭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책방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저는 그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정말 이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진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독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한번 요즘 또 책을 멀리하고 있는 분들도 이런 거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또 하루에 몇 페이지씩이라도 이렇게 책을 읽는 그런 습관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네. 서로서로 또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조금만 더 힘내셔서 꼭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